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토미쌤과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렛츠고! 미술학교! 아, 좋아요. 자, 지금부터 토미쌤과 함께 신나게 미술을 가지고 놀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부터 이름을 얘기해줘 볼까요? 윤. 아, 우리 윤아한테 반갑다고 인사해볼까요? 윤아야! 반가워, 반가워. 좋아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대유정. 유정아! 반가워, 반가워. 웃음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미안해지네. 장혁. 자, 장혁아! 반가워, 반가워.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지우. 지우야. 반가워, 반가워. 자, 우리 친구는? 태인이. 태인아. 반가워, 반가워. 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연수야. 반가워, 반가워. 우리 친구 힘들어요? 토이선 힘들어요.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도윤아! 반가워, 반가워.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정유진. 마지막이에요. 반가워, 반가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명씩 자기소개를 끝내봤어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볼 건데 우리 친구들 모두 신나게 색칠 공부할 준비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좋아, 그럼 색칠하러! 출발!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거기 위에 써주면 돼요. 나도 써야지. 도, 미. 우리 친구들 다 썼어요? 우리 정혁이 다 썼어? 이래 쓴 거야? 오케이, 알겠어. 정혁아, 토미쌤이 도와줄게. 자, 아, 와, 여기 이름을 썼네, 신을 썼네. 그러면은 이거 정혁 한번 써볼까? 정혁? 정혁? 어, 한번 써봐요. 정, 이 친구. 어, 여기다 쓰는 건데 그냥 써버렸구나. 또, 그렇지, 이응 받침. 이번 혁. 기억, 기억. 정혜가 이름을 다 썼어요. 박수! 자, 이제 이름을 썼으니까 뭘 해야 될까? 그렇지. 근데 이게 윤이랑 케이크 중에 뭐부터 색칠해볼까? 윤이부터 해볼까요? 네. 좋아요. 케이크부터? 아, 근데 먼저 윤이부터 한번 해보는 게 윤이부터? 괜찮아? 윤이 좀 어려워? 아, 괜찮아. 토미쌤이 알려줄 거여서 괜찮아. 우리 그러면 윤이부터 한번 색칠해볼게, 알겠죠? 윤이 머리를 토미는 갈색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당연히 모자는 당연히 요리할 때는 바로 하얀색. 아, 하얀색. 그렇지. 요리사는 하얀색 모자 쓰고 있지. 우리 친구들 윤이가 이거 케이크 만들고 있잖아요. 네. 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생일 케이크? 누구 생일이어서 만들고 있으려나? 캐리. 캐리? 토미쌤. 토미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윤희처럼 케이크 만들면은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아, 토미쌤한테? 도윤이는 토미바라기구나. 우리 친구들은 뭐 윤희처럼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나는! 어, 있어요? 네! 언제? 아빠 생일 때! 아빠 생일 때? 아, 진짜? 그거 케이크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줬어요? 유진 누구한테 줬어? 가족한테 줬어? 케이크 만들면 어? 도윤이 케이크 만들면 토미쌤한테 주고 싶어? 유진 네. 다한 친구들은 스탑빗! 멈추세요. 케이크는 다 같이 칠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만 기다리고 케이크를 어떻게 칠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윤희를 다 칠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기다리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케이크! 그렇지, 케이크가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케이크 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케이크 좋아하는 케이크를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윤아부터 좋아하는 케이크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트 케이크. 좋았어. 우리 유정이는? 무슨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오케이. 우리 정혁이. 정혁아. 정혁이 무슨 케이크 좋아해?
케이크를 만드는 걸 좋아해? 그러면 초코 케이크 만드는 것도 좋아해? 오케이, 좋았어. 우리 지우는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무지개 케이크. 우리 태우는? 좋아하는 케이크지만 케이크 만드는 거 좋아한다. 아, 알겠어요. 우리 연수는? 딸기 케이크. 우리 도윤이는? 상어 케이크. 알겠어. 우리 유진이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좋았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좋아하는 케이크 말했잖아요. 그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초코색으로 칠하면 되고 그 위에 원하는 뭐 사탕이나 여러 가지 상어나 그치? 이런 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장식도 하면 돼요. 자. 아, 개, 귀여운 괴물 케이크지. 토미쌤의 지금 소원을 담아서 지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 아. 이상한 아저씨 케이크.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상어 케이크! 우리 친구는 상어를 좋아하는구나. 유진이는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고. 좋아, 좋아. 자, 어디 봅시다. 저, 파란색 보이세요. 친구들, 케이크는 언제 만들까요? 언제 먹을까요? 생일 때! 그렇지! 생일 때 먹죠. 우리 친구들, 생일 좋아해요? 저 좋아했어요! 유진이 생일 왜 좋아해? 태어난 날이니까. 오, 좋아. 도윤이는 생일 왜 좋아해? 맛있는 케이크 먹으니까? 자, 우리 연수는 생일 좋아해요? 오, 태어난 날이니까. 이야. 유나야, 유나도 생일 좋아해? 생일 왜 좋아해? 태어난 날이어서? 그럼 생일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뭐 했어? 케이크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 생일에는 그치 케이크를 먹지. 우리 친구들 기억에 남는 생일 있어요? 뭐예요? 케이크 먹는 거. 케이크 먹은 거 기억, 그때 상어 케이크 먹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엄마 생일 때 먹었어?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리고 있어요? 저거 뭐? 오, 케이크 보여줘. 잘 그렸는데? 엄청 잘 그렸는데, 알록달록하게? 오, 진짜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네. 자, 케이크 다 그린 친구들은 도미세한테 자랑해주세요. 이야, 상어 케이크. 아, 좀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빨 아니야, 저거 이빨? 도윤이 상어 좋아하는구나. 또, 다 그린 친구들은 보여주세요. 자, 토미쌤 마지막 밑에 있는 생크림을 딸기로 꾸며야겠다. 딸기로. 자, 우리 다른 친구들 어떻게 했나 볼까? 우리 지우는 알록달록 무지개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 우리 정혁이는 파란색 케이크를 만들었고, 연수는 우리 연수 거의 무지개 케이크네. 도윤이는 상어 케이크. 도윤이 거는 왜 왔어? 우리 윤지, 은지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인가? 좋아, 맛있겠다. 딸기 생크림 꽃 케이크.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자, 지금부터는 우리 케이크도 한번 색칠해봤고 이제는 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볼 거야. 어떻게? 바로 이 종이컵으로! 이 종이컵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케이크가 어떻게 있어? 동그래요. 동그랗고 높이 싸져 있지. 그래서 종이컵을 이렇게 케이크처럼 높이 높이 쌓아볼 거야. 높이 높이, 높이 높이. 이렇게 쌓아볼 수 있겠어요? 네. 누가 제일 높이 쌓나? 우리 시작해볼 거예요. 시작! 자, 3분 동안 누가 높이 쌓나? 자, 대결! 해봐요. 좋았어. 오, 유나 높게 쌌네. 다 쌌어 벌써? 좋을 게 없어요? 뭐야? 없어요. 뭐야, 쓰러졌는데? 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오, 그래, 어떻게든. 좋아. 됐다. 오케이. 자, 여기도 쌓고. 좋았어, 정이 잘하고 있어. 자, 위에 한번 쌓아보자.
자, 유은아 기다려. 자, 유정이. 유정이. 맨 위에도. 맨 위에도. 그렇지. 어, 조심조심. 자, 좋았어. 우리 지유도. 자, 10. 아, 뭐예요? 9, 8. 7. 6. 5. 한 개, 한 개. 한 개 지유. 4. 3. 빨리. 됐어요. 안 돼. 됐어요. 2. 1. 땡. 오케이. 자, 보자. 다 쌓아서 박수. 자, 이제 이 종이컵 케이크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종이컵 케이크를 이제 호흡 불어서 넘어뜨릴 건데 지금은 넘어뜨리지 말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고 같이 후 불어서 쓰러뜨릴 거예요. 알았지? 자, 눈 감으세요. 자, 소원 빌고 소원 빌고 우리 친구들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재밌게 해주세요. 됐어요? 손 다 빌었어요? 네! 좋아, 간다. 하나, 둘, 셋, 불어요! 불어! 여기도! 좋았어! 어휴, 지우야, 지우 눈 뜨고 불어야지. 다들 또 불어요, 더 불어요. 더! 오케이, 박수!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림 옆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자리가 있어. 빈 자리가 있네.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친구들 아까 방금 전에 소원 빌었죠? 소원. 그 소원을 여기에다가 다 같이 그려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그린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보여줘야겠죠?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서프라이즈!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 소원. 자, 우리 친구. 소원을 그리세요. 자. 응? 벌써 다 그렸어? 왜? 없어? 그럼 받고 싶은 선물 없어? 엄마 어딨어요? 엄마 손? 엄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줄 거래. 애착이면 버렸어? 애착이면 뭐였어? 다시 갖고 싶어? 그럼 그거 그래. 그거 다시 엄마가 주실 거예요. 엄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어, 주신데 빨리 그래요, 그럼. 자,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우리 친구의 소원이 이뤄지는 미술학교. 빨리 그래요. 도미 씨. 저는 갖고 싶은 선물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럼 갖고 싶은 게 없어?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요. 많이 보고 싶... 많이 보고 싶은 사람. 그것도 좋아. 보고 싶은 사람, 뭐 갖고 싶은 거 아니면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아무거나. 나는 나 지금 너무 소원이 생겨버렸어. 그것도 맞고. 자, 보자. 우리 친구. 그림이 좀 어려우면은 글로 써도 돼. 잠깐만. 정혁아. 잠깐만. 그 정혁이의 소원 뭐야? 소원이요? 응. 소원이 원하는 거 소원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네. 어이구 이뻐라. 좋았어 좋았어. 우리 정혁이는 소원이 이뤄가지고 그림 안 그리는 거야? 그거 토미쌤 한번 그려줄까? 토미쌤? 응. 토미쌤 한번 그려줄까? 네. 오케이. 토미쌤 이거 초록색 한번 그려보자. 그려봐요. 여기 그냥 그려봐. 아무거나. 좋았어, 좋았어. 다 했어? 오케이, 알겠어요. 기다려요. 자, 우리 연수도 잘 그리고 있고. 어, 좋았어. 응? 티? 토미쌤 이렇게 생겼어? 아, 토미쌤 여기 토라고 쓴 거구나. 아이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소원 잘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어, 우리. 했고. 좋아요. 자, 끝. 지금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서. 나와서. 부끄러워. 오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와요. 우리 유나부터. 유나, 그림 갖고 나오세요. 이거 무슨 케이크야? 이거 무슨 케이크 그린 거야? 무슨 케이크? 호박 케이크? 꽃 케이크. 아, 꽃 케이크 좋아하는구나. 어, 그렇구나. 야, 이쁘다. 우리 유나가 꽃 케이크 그렸는데 어때요? 이쁘죠? 네! 박수!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 오늘 토미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미술학교 해봤는데 어땠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재밌었어? 마지막으로 토미쌤이랑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어? 알겠어요. 지금 즐거웠어요. 자, 들어가고. 짜라란. 우리 유정의 케이크는 엄청.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무지개 케이크. 우리 유정이는 무지개를 좋아하는구나, 그지? 그렇구나. 여기 옆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키우는 거? 키우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토끼? 유정이 토끼 키우고 싶어? 토끼 키우고 싶어가지고 소원을 정한 거예요? 소원 이뤄질 수 있게 토미가 바랄게요. 박수! 좋아요, 좋아요. 자, 이게 무슨 케이크야, 이거? 초록색, 파란색 케이크, 이거. 파란색 있고요? 응, 파란색 있고. 파란색 있고, 초록색. 초록색 있는 케이크야? 네. 그러면 이거 정혁이는 무슨 소원 그린 거예요, 이거? 이거는 초록색. 초록색? 톰이 좋아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여기 그린 거예요? 어, 6도 그랬어. 6이요, 6. 6? 네, 6. 소원이 6이에요? 네. 그래요? 6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의 또 상상력이 있으니까. 네. 친구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토미쌤 우리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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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알겠어요. 우리 오늘 토미쌤도 우리 친구랑 정혜랑 같이 해서 좋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박수! 자, 정혜 이거 들고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우리 지우 나와보세요. 오! 이야,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무지개 케이크. 이야, 우리 지우도 무지개 케이크 좋아해?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 무슨 선물이야? 무슨 선물? 큐미찌라는 거. 큐미찌? 엄마 어딨어요? 엄마. 엄마 이거 큐미찌 이거 사주실 거예요? 네. 우와! 큐미찌가 생겼다! 그래요. 우리 지금 토미쌤이랑 마지막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즐거웠어요? 다행이다. 박수! 아, 정말 고생했어요, 친구. 자, 우리 친구는 오늘, 우리 친구도 무지개 케이크인가? 응. 무슨 케이크야, 이거? 캐리TV 봤을 때 캐리가 만들었던 그거랑 좀 비슷하게. 아, 캐리가 만든 거랑 비슷하게 한 거구나. 자, 우리 친구는 이거 선물 없다고 했어. 이거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가지고 없다고 한 거야? 아니, 사주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 토미쌤은 그 태인이랑 같이 오늘 미술학교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때는 더 재밌는 걸로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배꼽을 진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자, 이거 갖고 들어가요. 엄마! 엄마!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현수야?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좋아해요? 응. 이야, 그럼 이거 오른쪽, 이거 왼쪽 이거 선물은 뭐 그린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 산타 할아버지 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싶은 거지? 네. 아, 알겠어요. 우리 연수는 오늘 토미쌤이랑 친구들과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알겠어요. 자, 박수!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 나오세요. 우리 도현이. 우리 친구는 소원을 글로 썼네. 좋아, 좋아. 이거는 상어 케이크지? 그치? 아, 상어 케이크. 그러면 우리 친구 이거 소원 뭐라고 쓴 거예요? 하늘, 네. 산타, 할아버지, 이도윤한테, 하늘, 이거 뭐야? 미니카! 아, 이거구나, 소원이. 하늘 미니카 갖고 싶어요? 네. 이번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니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저기. 아빠 있네. 미니카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것 같아요? 오, 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도현이 오늘 미술학교 토미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해봤는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어, 뭐 하고 싶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 우리 도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았어. 우리 도현이랑 함께해서 토미쌤도 재밌었어요. 자, 박수! 좋아요, 들어가고. 자, 일로 와요. 띠리디리. 자, 유진이. 자,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딸기 꽃 케이크예요. 딸기 꽃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럼 이거 오른쪽 토미쌤이 그린 거야? 네, 토미쌤 많이 만나고 싶어서요. 아, 진짜? 네. 야, 유진이는 토미쌤이 어떤 게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유, 너무 고맙네, 진짜. 알겠어요. 우리 유진이한테도 박수! 자, 이제 우리 그림 그림들 있잖아요. 그거 액자에 넣어볼 거예요. 액자요?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액자에 넣어서 우리 친구들 다 모두 보관해볼 거예요. 됐고. 잠깐만. 자, 저기 됐고.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액자 보여주세요. 액자 보여주세요. 우리 정혁이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토미쌤도 여기 했는데 우리 토미쌤이 소원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오늘 잘 때 진짜 미술학교 오늘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하면서 잠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이 액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토미쌤 사랑해요. 토미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토미쌤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창의력이 쑥쑥 크는 미술학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활동으로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렛츠고! 미술학교! 렛츠고! 미술학교! 미술학교!